내신 기출 문제 사이트 총정리 리뷰덕 후! 내신 준비 빡시게 할 수 있는 기출 문제 사이트 장단점 싹 다 분석해왔다. 광고 아님 렛츠기릿 후! 초록창에 기출비를 검색해서 맨 위에 뜨는 카페로 들어갑니다. 대문짝하게 박혀있는 광고를 뒤로 하고 쭉쭉 스크롤 내려보면 왼쪽에 게시판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죠. 이 카페로 말할 것 같으면 초중고 자료들이 겁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 우리 학교 기출 없으면 말짱 꽝 아니야? 싶은 후먼들을 위해서 K중고등학교 랜덤으로 10개 검색해봤습니다. 와, 다 나오네. 웬만한 학교는 다 있으니까 믿고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게시판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자료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그럴 땐 등업방법 게시판에 요 게시물들 꼭 읽어보는 걸 추천. 그리고 추가 꿀팁, 게시판 이름 옆에 있는 별표 꼭 눌러두면 자주 쓰는 게시판 질차 등록 쌉 가능. 이제 우리 학교 내신 기출 문제나 좀 풀어볼까? 와! 엘리자가 어쩌고 세상은 어쩌고. 무려 후리미 염자료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등업. 그냥 등업 신청만 하면 되냐고요? 노노! 학습자료 3개, 댓글 5회? 레알 번거롭네. 하지만 약간의 귀차니즘만 이겨낸다면 여기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니꺼임. 아, 나는 다 귀찮다고. 그런 너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내신 코치 사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심플하고 시원시원하게 정리된 화면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바로 회원가입 조져주고 요 무료 기출문제 탭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기출문제다운 쌉 가능. 심지어 깔끔하게 정리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이트와는 다르게 남이분 너저분한 시험지 아웃! 아이패드에 받기 어려운 한글 파일도 아웃! 쾌적하다 쾌적해! 아까랑 똑같이 고등학교 이름들도 검색해봤는데요,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는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기출문제가 많이 없는 것도 있군요. 이건 약간 아쉽스. 헛! 나는 이래저래 귀찮은 건 싫다 하는 사람한테 추천! 저는 학교 기출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풀어보고 싶은데요. 홈화면에서 원하는 과목 선택하고 본인 교과서 출판사 검색해서 내신 코치가 제공해주는 내신 대비 모의고사와 문제들도 풀어봅시다. 여기는 이용권만 구매하면 무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라. 그런데 기출 찾고 프린트할 시간도 아깝다고? 그럼 바로 큐비다운 고고! 아이콘도 귀엽네요. 바로 로그인해줄게. 맨 아래에 있는 기출 탭으로 들어가서 또 제일 아래에 있는 과거 기출 문제 탭에 들어가면 드디어 우리 학교 기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기출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학교 기출 문제까지 젠고 열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플이라서 3개년 기출 정도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참고! 그리고 폰으로 풀 수도 있어서 버스 안에서도 기출 공부 쌉 가능! 틀린 문제는 알아서 오답 탭에 모아주고 문제에 필기까지 가능하다고? 이만한 갸꾸 어플이 없음! 기능 하나하나 다 말해주려면 반나절은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단점은 없냐고요? 물론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단점은 없네요. 굳이 찾자면 딴짓하기 딱 좋다는 거? 초록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일한 카페로 들어갑니다. 고즈넉한 배너 이미지 밑으로 스크롤 쭉 내리다 보면 게시판이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영어 카페라는 이름답게 영어 관련 자료들이 잔뜩 모여있죠. 하지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본인 학교 이름 검색하거나 교과서 출판사 게시판 찾아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광고물들이 숨어있으니 잘 걸러내야겠네요. 이곳의 장점은 찐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질 좋은 자료들이 많다는 건데, 내신 대비 모의고사, 단어시험, 빈칸 채우기 문제 등등 영어 내신 대비 빡시게 하고 싶은 후먼들에게 아주 딱이죠. 모르는 문제 질문하면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니까 이번 기말에 잘 활용해보면 좋을 듯. 이번엔 수학으로 간다! 뭔가 당장에 공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비주얼에 숨이 턱 막히네요. 여기도 회원가입만 하면 학교 기출문제들은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각 학교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유저들이 올려주는 수학 관련 자료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이름 몇 개 검색해보니 안 나오는 것도 꽤 있고 오래된 자료들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 탭에 들어가보니 고해 뒤에서 직접 만든 문제랑 모의고사 한가득인데 수학을 좀 빡시게 잡아야 한다면 결제할 가치가 있을지도. 구독해라 후! 난 AI라 빅데이터 돌리면 끝인데 너넨 내신 대비하기 쉽지 않겠다. 그럼 구독하시고 내신 대비 잘해봐요 여러분. 빠이!